먼저 빠져나와서 네, 네. 성공합니다. 3대 3. 자, 일단은 오늘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육세 선수가 일단 속도 배합을 너무 약한 속도로 치는 공보다는 조금 시원시원하게 치는 공들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공도 부드럽게 굴려서 갈 수 있는 당점과 스트로크의 조절이 아니라 조금 어깨를 좀 풀듯이 좀 시원시원하게 공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회전. 네, 좋아요. 네. 첫 번째. 침착하게 옆돌리기. 네, 지금도 약간 당점이 중단 쪽이죠. 예. 저 중단 쪽 당점을 정말 잘 쓰더라고요. 반대로 유럽에 있는 많은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맥시멈 회전을 정말 잘 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차분하게 한 점 더 추가하는 아드나.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된 이후에 배치가 어느 정도 열렸어요. 옆돌리기를 직접 가는 것과 대회전이 있는데 옆돌리기를 직접 가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한번 노려볼 만 하거든요. 옆돌리기처럼 보이는데요. 당점은 자 네. 정확하죠. 좋네요. 들어갑니다. 득점이 됐는데 다음 공이 흰공 바로 치는 것도 조금 불편해 보이고 차라리 그럴 거면 뱅크샷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걸어치기를 갈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각도를 걸어치기를 재고 있죠. 자, 지금 이 배치에서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주고 갈 건지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을 빼고 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키스를 아예 빼고 가는 상황을 보면 얇게 쳐야 얇게 됩니다. 쳐야죠. 예. 네. 부드럽게 자, 좋아요. 여기에서 잘 걸렸죠. 네, 네. 좋습니다. 원뱅크까지 포함해서 6연속 득점. 보통 이제 이렇게 각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회전을 빼고 두껍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얇게 걸어치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원쿠션까지, 그러니까 원투쿠션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네. 두껍게 치면 곡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